시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할 겁니다. 제8식, 그 다음에 제7식, 그 다음에 이제 전육식입니다. 앞에 여섯 가지 식, 안식, 비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다음에 셋째의 능변식은 능이 변하는 식이라고 말이죠. 능변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마지막 겁니다. 그 차별이 여섯 종류가 있나니. 여섯 종류란 말은 육식이라는 뜻이죠. 여섯 가지 종류의 식이 있다 말이에요. 각각 기능이 다르니까 그걸 차별이라고 합니다.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고, 그래서 안식은 지각이고 이식은 청각이고 비식은 후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차별이 여섯 종류가 있나니. 대상을 조별하는 선과 상이며, 선과 불선과 무기인 삼성이다. 대상을 이제 구별하는, 분별을 해서 잘 아는 그런 선과 상이다. 어제도 그 선과 상이라고 말했죠. 제7식의 11페이지에 끝으로 넷째 줄에 7식은 차량하는 것으로 선과 상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육식도 역시 그 성과 상이 있단 말이죠. 성이란 말은 자성을 뜻하고 상이란 말은 행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징분과 견분이 다 있어요. 칠식과 똑같이. 그래서 자징분은 자성이라고 말하고 자성 요경이라 하고, 견분은 행상이라고, 행상 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책경, 천경, 이게 바로 육진도 되고 육경이라도 하고 여섯 가지 대상이죠. 별명은 육진이라도 합니다. 여섯 가지 티끌. 책경화를 지금 하는 것이 안식이죠.
육식이라고 가지요. 육식 여섯 가지 식. 여섯 가지 식은 요별의 의미를 가진 겁니다. 여섯 가지 요별한다. 식이란 말이 요별의 뜻입니다. 인식 판단하는 거. 그래서 눈으로 보는 안식 시각은 바로 이제 눈을 통해서 어떤 물질의 대상, 색경, 소리는 기능이 거기에 못 미치죠. 안식은. 소리는 이식이 하고 귀로 듣는 청각이 하지 안식은 색경만 하거든. 그래서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코로 것이 느끼는 후각은 냄새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식은 소리만 하고 설식은 맛만 음식의 맛을 짭다 맵다 하는 것을 아는 거고 몸으로 느끼는 친식은 촉각은 촉진의 촉경만 반연하죠. 촉경을 인식하죠. 그리고 재료의식은 법진, 법경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진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지는 요동하죠. 먼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또는 오염을 지키죠. 그래서 먼지라고도 돼요. 육친, 진짜는 여섯 가지 육진은 육진이 먼지가 방 안에도 지금 먼지가 많이 문틈에 햇살이 비치면은 요동하는 게 많이 보이죠. 비포장 도로에 차가 가면은 막 먼지가 요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육진은 요동하는 성질이 있다. 육진 경계가 본래 부동하고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을 그런 그 심식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이라고 말한 겁니다. 또는 육진 경계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깨끗한 결백한 그 제구 백정식 같은 그와 같은 그 본래 청정한 순수 이성을 더럽게 만든다. 오염시킨다 말이죠. 먼지는 몸에 묻으면 때가 되고 옷에 묻어도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육진 경계가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힌다 해서 진이라 했고 요동시킨다 해서 진이라고 한 거예요. 육진이나 육경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경계를 육식이 반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과 상할 때는 성은 성이란 말은 자성이라는 뜻이고 상이란 말은 행상이라는 뜻인데 그 자성이 육진 경계를 잘 인식하는 것, 분별하는 것은 그건 바로 자진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육식에도 다 자진분이 다 있고 기원분이 다 있어요. 칠식에도 있고 팔식에도 있고 각각 식마다 자진분, 기원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안식의 상분은 뭐겠어요? 여기는 상분은 안 나오는데 안식의 상분이 색진이라요. 색경이고 이식의 상분이 소리고 비식의 상분이 향진이고 또 설식의 상분이 바로 미진이고 친식의 상분은 촉진이고 의식의 상분은 법진이죠. 그래서 앞에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여섯 가지가 다 이건 상분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세 가지를 말했죠. 자진분하고 견분하고 상분하고
팔식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팔식 하면은 여덟 가지를 다 말합니다. 팔식의 3분이요. 세 가지 종류. 분이란 말은 세 가지 종류란 뜻입니다. 이 상분이랑 하선 가나의 대상입니다. 상분은 바로 경이다, 경. 경도 되고, 진도 되고, 불상도 되고. 바꿔 말하면 불상이죠. 자징분을 자성이라고 했고, 견분을 행상이라고 체와 상으로 나누면 바로 자징분만 체가 되고, 이것은 상이고 이것은 용이겠지만은 그냥 체용으로 나누면은 자징분만 체고 두 가지는 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징분이 바로 자체거든요. 자체분이라고도 합니다. 증자징분은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진열을 증자징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육식이나 칠식이나 팔식이나 다 저런 성과 상이 다 있어요. 성은 바로 자징분이고 상은 바로 견분이라요. 이상자하고 같으니까 혼동하기 쉽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행상이요. 행상은 바로 견분을 가리키는 거요. 행상이라는 말은 길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작용을 해서 나가는 길, 길행자요. 가랭자, 가는 모습, 유행하는 모습이다 말이죠. 행상을 잘 모르겠죠? 행상은 유행하는 상태. 차라리 우리말로 이렇게 노쟁이라고 표현해 갖고 나아가는 이렇게 나가는 진행하는 나아간다는 말은 진행하는 겁니다. 작용을 하는 것 진행하는 그런 노정 길이란 뜻이에요. 길행자요. 그게 행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각이 어떤 물체를 대해서 물체를 보고 식별하거든 그럴 때 작용을 하고 그것이 물체하고 같이 서로 어울려서 식별을 하는 그것을 행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 자체, 안식의 자체를 그냥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자체라는 뜻이에요. 자체. 이런 뜻으로 이런 점 많이 쓰죠. 자기를 자신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신은 내나 똑같은 거죠. 또 자기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자심하고 자기의 그 천성을 또 자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 자심, 자성 이런 다 자자가 다 붙습니다. 당신 보고 자기라고 가죠. 부부간에 전라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어떻다고 자기는 자기 자신인데 뭐 다른 남편이나 자기 부인 보고 자기라고 칭하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자기 자체를 자기라고 해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체. 자체는 니 거로 당체요. 당체라는 말로 씁니다. 불교에서는 당체. 당체라 가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본체라 합니다. 당체가 바로 본체입니다. 자체는 뒷거로 당체요. 당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육식이 대상을 도별한다. 안식은 책진의 대상을, 대상은 상대가 되는 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책진이나 이식은 상대의 성진이나 또 비식은 상대의 향진이나 설식은 미진, 친식은 촉진, 의식은 법진 그런 등을 요별하는, 요별은 말은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 구별을 요별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적으려 합니다. 요별한 말은 바로 분별이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분별. 또는 구별, 구별이라는 말과 같고 또는 식별, 또는 판단. 판단은 그냥 한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죠. 또는 인식. 그런 등등으로 쓰입니다. 요별이라는 말을. 분별한다고 하지요. 분별시. 어제 내가 말했죠. 돌을 닦아서 부처가 되면은 네 가지 식을 다 변해가지고 전오식, 제육식, 제칠식, 제팔식 변해가지고 지를 만든다 했죠. 지가 되어버린다고. 식과 지는 다른 거예요. 식의 정의는 인식한다는 그 말은 보통 사람들 같이 이제 분별심을 말하는 분별이고 지는 개념이 여기서는 분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사식을 전환해가지고 사지를 만든다는 그 지자는 분별 떠나는 거예요. 지가 두 가지에 통하는데 분별지에도 해당이 되고 무분별지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 경우는 전식성지라고 하는 경우는 분별 떠나는 거예요. 이건 지워도 되겠죠. 전식성지. 그러면 전식성지라면 전 팔식하여 팔식을 전환해가지고 팔식을 굴려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큰 부자가 되듯이 부자들은 돈을 잘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차 사업 하는 사람도 차를 잘 굴려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유식 공부를 한 사람도 팔식을 굴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지금 것이 저 10일간 가입하도도 다 큰일이에요. 내가 식을 굴릴 수 있는 쳇바퀴를 굴리는 것처럼 그전에 가시 저 어떤 스님이 상자하고 산중에 있었는데 둘이가 그 스님이 어제 나가셨거든. 출타를 했거든. 어린 상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불공이 왔거든. 어린 상자가 이제 자기 혼자 있다가 스님은 나가시고 불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할 줄은 모르지 부처님 앞에다가 과일하고 밥하고 떡하고 해놓고는 말이죠.
쳇바퀴 있잖아요. 채 이렇게 꺾이는 채 쳇바퀴를 몇 번을 다 돌리고는 말이죠. 굴리고는 불공 다 했다고 가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불공을 싱겁게 참 목탁치고 염불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절도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음식만 차려놓고는 부처님 앞에서 쳇바퀴만 몇 번 돌리고는 불공 다 했다고 이제 가라 그래.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내려다가 이제 내려다가 그 동구에서 이제 출타한 그 스님을 주지스님을 이제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친도가 붙잡고는 스님이 없어서 내가 불공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이야. 아니 어린 상자 있는데 왜 못했냐 하니까 상자 하기는 해도 그게 불공 같지도 않게 말이죠. 아주 참 서글프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불공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말이야. 쳇바퀴를 막 차려놓고는 쳇바퀴를 굴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참 대단히 참 머리가 좋은 분이라 도적질을 해도 아주 참 손발이 빠지하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그거 참 불공 잘못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잘못했냐고 이제 하니까 큰 죄가 되려야 쳇바퀴를 굴리는 건데 말이야. 그 조그마한 것이 쌀때나 가지고 돈 몇천 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쳇바퀴를 굴렸으니 어린애가 몰라가지고 큰 불공 할 때 하는 것을 작은 불공 때 했으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그래가지고 소원석지 했어요. 생감불공 생감도 하고 자기 목적 달성을 했거든. 그러니까 기분 문제라 일체가 유시가 아니오? 일체가 다 치우로 된 거지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적응이 되죠. 처음에는 어린 상자가 쳇바퀴를 굴리는 걸 보고 싱거워서 불공도 못했다고 기분이 찝찝했는데 그 스님이 말하기를 큰 불공 할 때 하는 건 자기가 돈을 적게 가지고 가서 큰 불공을 했으니 자기가 재수가 대통 됐잖아요. 그러니 그런 게 다 일체가 유심이라요. 유심이나 유식이나 같습니다. 같게도 써요. 똑같이. 삼계 유심 만법 유식 그걸 구별하면은 그 전에 해석법 같이 그렇게 말하지만 원래 유심이나 유식이나 또 같이 공용을 공통적으로 통용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침식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요. 식심이라고도 쓰고 이건 다 같이 쓴 거예요. 제8식, 제7식, 전육식 그렇게 할 때는 식자 아니요? 그런데 또 심망, 심소 할 때는 또 침자 아니요? 내나 심망, 심소 그 침자도 8식 그 식자거든. 그러니까 침식이라고 하나, 식심이라고 하나 이건 다 불교의 문자가 이런 경우는 공통적으로 같이 통용하는 겁니다. 전부가 통용해서 같은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이라 해도 되고 일체가 유식이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굴릴 줄을 깔아야 돼요. 팔식을 굴려가지고 사지보리를 이루는 것. 전번에 말했죠. 성수작지. 어제 성수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그게 이제 사지보리인데 팔식을 굴려가지고 전환해서 사지보리를 이루는 유식의 사상은 근본 사상이 뭐겠어요? 그래서 분별 떠나는 것을 지라고 해요. 여기서 말은 원래 지가 지혜지자 지가 두 가지에 통하지만은 분별에도 통하고 또 분별 없는 것에도 통하고 두 가지로 통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것이 아니고 분별 없는 것에 분별 떠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아라한들이 효신멸지라고 하지요. 아라한의 효신멸지. 아라한이 도를 이루면
회신멸지한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스님은 사집사기 되면서 이걸 잘못했대요. 회신멸지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더라고요. 누구라고 내가 지적할 필요는 없지. 동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 지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요.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은 몸을 한회와 같이 차가운 재와 같이 멸진정에 들면 한회가 되거든요. 불 꺼진 차가운 재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회신이라 하고 여기서 말한 진은 바로 분별이라요. 분별을 없앤다. 마음의 분별을 떠났다는 그 말이죠. 멸진정에 들면은 의식 분별이 다 차단되어 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분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사지보리 할 경우는 무분별지다 그 말이죠. 분별 떠나는 거. 사지보리라고 아이고. 사지보리라고 할 경우는 이쪽에 해당돼요. 무분별지 분별 없는 분별 떠난 거. 지금 내가 유식의 가장 최고 근본 그것을 말해야겠네요. 말을 썼으니까. 이걸 썼으니까 지우기가 아까워서 이것까지 내가 말합니다. 원래 유식론을 저술한 본뜻 또는 유식 공부를 하는 유식산매를 닦는 그 목적이 유식의 근본 사상은 전식성지에 있다. 유식사상 그 유식공부 유식학이라는 유식학 유식학이라는 유식을 공부하면 그건 유식학이라고 합니다. 유식학. 개정해를 삼학이라고 하죠. 개학, 정학, 해학. 유식학, 무슨 천태학, 하음학. 그렇죠. 이런 유식학, 그 유식의 근본사상은 어디 있느냐. 전식성지에 있어요. 팔식을 다 굴려가지고 사지몰이 지혜를, 그러니까 분별심을, 분별심이 어떤 것이 분별심인 줄 잘 알아가지고 분별심을 떠나는 그 마음 공부, 거기에 유식의 그 근본 사상, 근본 핵심이 바로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전식성지라는 네 글자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또 수행을 해서 이 밑에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저 이 밑에 20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20페이지 이하에서는 그런 도리를 설명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예?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전식성지하는 과정을 말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